브루 에어크래프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진 캠핑 스토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독일에서 만든 페넥스 그릴 스토브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파이어박스 스토브 두 개를 새롭게 샀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스토브들과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루 에어크래프트 리뷰. 아직 구독 안 하셨습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중국 사이트에서 그냥 산 건데 일본 제품의 카피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 조그만 박스 형태의 스토브인데 이거는 진짜로 딱 요만해요. 손바닥 크기의 초미니 스토브인데 이건 진짜 간단하게 뭐 1회 정도 물을 끓이거나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박스 형태로 생겼는데 열면 이렇게 열려요. 고체 연료라든지 작은 나뭇가지 같은 걸 넣고 연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펼쳐진 다음에 요 위에다가 요거를 살짝 이렇게 올리면 고정되는 형식이죠. 요거 트란지아 알코올 스토브인데 트란지아 알코올 스토브를 쓰기에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트란지아 알코올 스토브의 높이가 이 정도인데 놔두면 불에 딱 닿는 형태이기 때문에 트란지아 알코올 스토브의 용도로 쓰기는 좀 그렇고 딱 전력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죠. 이렇게 놓고 요건 트란지아 작은 사이즈 트란지아 바닥입니다. 요 크기 한번 비교해 드리면 이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뭐 여기다 직접 이렇게 올려갖고 요리할 수도 있겠고 미니 그릴이 있었고 여기다 간단한 뭐 조그만 소세지나 그런 거 같은 건 구울 수 있겠죠. 작은 장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불을 붙여갖고 이런 식으로 불을 붙여서 요리는 할 수 있겠죠. 이 양쪽에 나무를 꿀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야외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능이 됩니다. 여기다 하나 올리고 넣고 이렇게 가져다니면 이거 고체 연료가 한 20분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리 하나 하거나 아니면 커피 물 정도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초미니 스토브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트란지아에서 나온 트란지아 삼각대인데 초미니 삼각대죠. 이건 트란지아의 그 알코올 스토브하고 트란지아 가스 스토브를 위한 전용 제품인데 구성품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철판 세 개 하고 고정대 하나 이렇게 구성된데 조립하는 것도 뭐 간단해요. 요 풀적한 티엄 부분을 위로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꺾어진 부분을 빈 부분에 하나씩 하나씩 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한번 끼고 여기 또 끼고 이렇게 딱 끼면 트라이앵글 모양을 딱 되고 탄성이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벌리셔갖고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원이 딱 껴지면서 딱 고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트란지아 스토브를 요 고리 그냥 놓으시면 딱 고정이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불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트란지아 이 버너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란지아 버너가 있으면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양쪽 격자가 여기 딱 고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뜨시고 가스도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고철료 뭐 이런 식으로 놓아서 쓸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무는 밑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갖고 나무를 활용하기에는 좀 그렇고 트란지아의 두 제품이나 아니면 이런 고체 연료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뭐 인터넷이나 뭐 중국 사이트나 알리 같은 중국 사이트나 그런 데서 진짜 흔히 볼 수 있는 티타늄으로 된 조리식 파이어 스토브입니다. 굉장히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 납작하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갖고 가볍고 보관이 용이하고 가져다니기에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하기가 어렵진 않은데 은근 귀찮아. 은근 귀찮아요. 이게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격사가 있으면 격자 맞춰갖고 껴주고 또 마찬가지로 껴주고 마지막으로 껴주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겠죠. 아랫부분에 이거를 받침대를 껴주면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모양이 세 군데는 이렇게 나가는 구멍이 있고 앞 하나 없죠. 각각에 이렇게 세 군데 끼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껴주면 돼요. 아 이런 게 굉장히 귀찮아. 이게 계속 쓰다 보면 여기 재도 묻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를 다시 끼거나 그럴 때 열이 가해지면 변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낄 때 약간 또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힘을 약간씩 조금씩 당겨주면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고정되고 한 군데는 없고 이렇게 딱 껴주면 돼요. 이 앞에가 틀려있고 이 두 부분이 위가 이 대각선으로 넣어주시고 또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면 딱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제품이 다 완성된 거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다 된 건데 따로 뭐 그릴이 따로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추가적으로 그릴을 사거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올려서 쓸 수는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 제품 자체에는 그릴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잣나무같이 눈을 구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열려 놓았고 계속 불을 붙일 수 있겠죠. 네. 딱 이런 용도예요. 이런 용도. 따로 이 중간에 그 뭐를 걸칠 수 있는 트레이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무로 불을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이고 이런 반합 같은 요리 이런 식으로 불을 붙여갖고 반음 요리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꽤 한국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죠. 아베나키에서 나온 미니 파이어 스토브 화로대인데요. 아까처럼 하나하나 다 조립해야 되는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좀 더 편리한 버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편리해질수록 무게가 무거워져요.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건데 튼튼하고 견고하지만 무겁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안에는 이렇게 척세 그릴과 받침대가 하나 있고 애쉬트레이가 바닥에 있고 고정 고리가 있겠습니다. 아까처럼 하나하나 껴줄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힌지가 돼 있어서 이미 딱 이렇게 완성이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들이 있거든요. 무당 위치에 석쇠를 놓고 받침대를 넣어주시면 좀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죠. 트레이를 이런 식으로 껴주시고 그럼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잠글 수도 있고 나무 같은 연료를 투입하려면 그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석쇠 올려주시면 이 석쇠 위에서 뭘 구워 드실 수 있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이렇게 프렌즈 스톱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놓고 요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나뭇가지 같은 게 있으면 나뭇가지 이런 식으로 이 앞부분에 놓고 불을 붙여갖고 요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뜨거운 물을 올려갖고 물을 끓일 수도 있겠고 트렌치아 반하고 이렇게 올려갖고 요리를 할 수도 있겠죠. 꼭 이런 고체 연료도 쓸 수 있겠죠. 받침대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겠고 나무를 받침대에 사용하지 않고 화로를 닫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불멍을 즐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아베나키 파이어 스토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파이어박스 스토브입니다. 이거 뭐 유튜버나 블로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 스토브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거를 더 능가하는 바이오 스토브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딱 보면 아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캠핑 좀 많이 해본 사람이 만든 거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이렇게 파우치가 같이 딸려오고 그 안에 파우치 하나 더 있어요. 면 파우치고 안에 면 파우치가 있고 딱 열어보시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고리가 있는 스테이크 그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작은 거, 큰 거. 받침대, 불판 받침대, 물통용 조리할 때 고정대가 이렇게 있고 만능 여기 네 개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빼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불 조심하라고 어린이들 조심하라고 이런 메시지가 써 있고 열어주시면 불판 자전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열고 열고 딱 되면 완성. 이렇게 돼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게 진짜 편해요. 이게 네 개를 다 힌지 구조로 되어있고 이미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립을 안 한다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너무 편한 거죠. 이게 기능이 너무 많아갖고 어디서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구멍들이 있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도 있고 일자 모양도 있고 이 다이아몬드 구멍하고 이 손잡이의 이 넓이하고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정확하게 딱 고정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다 높이가 다 양쪽에 있기 때문에 높이를 다 요 구멍에 넣으면서 요거를 꼽아주면서 높이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불판 차골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도 있어요. 뭐 고체 연료를 이렇게 올려서 놓으실 수도 있고 두 개의 석쇠판이 있었는데 이게 작은 거 큰 건데 이게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고 다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까 설명 안 드렸구나. 이게 보시면 정사각형이 아니고 한쪽이 이렇게 약간 좁아들어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액세서리들이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 한쪽이 좁아드는 사다리꼴이거든요. 그거 잘 생각하셔서 방향을 잘 맞춰주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딱 고정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 파이어 스토브의 장점이에요. 딱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뜨리고 굉장히 견고하다는 큰 것도 마찬가지로 틀어주시면 딱딱딱딱 견고해요. 이 큰 거의 사이즈가 딱 큰 1인용 스테이크 하나 딱 그 붓기에 딱 좋은 그 정도의 그릴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당연히 스테이크 구울 수 있고 아까 프란지아 바나나 작은 거 같은 거 딱 올리면 딱 이 정도 크기로 딱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조리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 같이 딸려오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거 마찬가지로 조정을 시켜주시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겠죠.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넣는다 그럼 뭐 더 안정적으로 이용이 되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신경 쓴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여러 번 안 써보고 그러면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트란자 스토브도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바깥쪽 여기에 두 개를 이렇게 안쪽 이렇게 놓으시면 예, 딱 맞죠. 예. 안쪽 긴 사각형의 두 번째 고리에 딱 놓으시면 정확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알코올 스토브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 가스 스토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돌려주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가스 밸브가 이렇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고정이 딱 되죠. 가스 스토브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대박이죠. 이렇게 트란지아로도 이렇게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바깥쪽을 이렇게 낀 다음에 이렇게 고정시키고 마찬가지로 바깥쪽을 낀 다음에 고정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껴지는 거거든요. 진짜 대각선으로 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뭔가를 요리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구멍이 더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여기 있잖아요. 고릴 구멍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거를 댐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더 밑에서 공기가 더 들어올 수 있게
종이가 들어갈 수 있게 막을 수 있게. 되게 섬세하죠? 이렇게. 이런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개의 구멍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냐면, 나무를 장작을 태울 때 여기다 이렇게 장작을 집어넣잖아요. 미니 장작을 집어넣으면서 계속 이렇게 불을 지필 수 있을 텐데, 이 두 개의 아까 그 구멍의 위치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갖고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나무가 끼었을 때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그 장작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불이 오래 가고 잘 붙거든요. 공기도 잘 통하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구멍의 위치를 다르게 했다는 게 진짜 해본 사람 아니면 이렇게 못 만들죠. 근데 두 개의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달라갖고 나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크로스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크로스가 되면서 훨씬 더 불이 잘 붙고 오래 가겠죠. 이런 것까지 고려한 게 굉장히 섬세하죠. 실제로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거든요. 시뮬레이션만 해봐도 굉장히 좋은 스토브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까 이 아베나키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크기 차이는 이렇게 더 아베나키보다는 이게 파이어스토브가 작거든요. 기능면이나 경과면에서 봤을 때는 파이어스토브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아베나키도 굉장히 저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었는데 이 파이어스토브를 한번 써보니까 견과함이라든지 사용성 면에서 이 파이어스토브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는 많이 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해 아베나키. 넣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 하면 딱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고 딱 껴주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딱 잘 맞아 떨어지는 게 파이어박스 스토브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넣으시고 조립해 주신 다음에 그냥 쑥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파이어박스 스토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드렸고 실사용은 나중에 따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박스 스토브였습니다. 다음 제가 리뷰해 드릴 제품은 페네크 그릴. 독일에서 온 페네크 그릴이라는 겁니다. 사이즈가 마치 뭐 약간 노트북 같죠? 근데 노트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한 3kg 되는 것 같아요. 케이스 무게까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이런 식으로 핸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조립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뿔처럼 달린 이렇게 사슴뿔처럼 달린 이 두 개를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들은 다음에 구멍이 앞으로 가게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 구멍들이 안쪽으로 가게 이렇게 먼저 불판을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얇은 직사각형의 받침대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앞에다 이렇게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요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실질적으로 연료들이 올라가는 거고 이 밑에는 착화제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착화제하고 초콜릿하고 공간이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불을 붙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연료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연료는 나무를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나무를 넣으셔도 되고 일단 조립을 다 마무리 다 해볼까요? 뒤에 바람막이 판을 넣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손잡이가 따라오거든요? 이 손잡이 이렇게 꼽아주시면 딱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이거의 좋은 점이 옆에 보시면 톱니 모양들이 쫙 있잖아요. 이 모양대로 불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단계라고 치시면 이제 2단계, 이제 3단계, 4단계 이렇게 불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요리할 때 그냥 좋겠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다 보면 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기가 타거나 아니면 너무 식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죠. 먼지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꽁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올리면 그냥 이렇게 요리를 할 수도 있겠죠. 계란후라이도 할 수 있고 간단한 뭐 야채도 구울 수 있고 이런 편안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바람막이를 더 높일 수도 있죠.
완전히 바람막이를 높여갖고 이렇게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어 스타트를 아래 깔아놓은 다음에 차코를 이 정도 차코를 넣고 불이 붙으면 요리를 하는 그런 BBQ 전용 그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용 파이어 스토브라고 하기도 하고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파이어 스토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또 이거를 열에서 보호하려면 케이스를 받침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때 케이스에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페넥 그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립을 해드렸습니다. 네, 케이스에 다시 집어넣을 때도 뭐 차곡차곡 넣으시면 됩니다. 놔둬주면 간단하게 수납 완료.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무겁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크기에 그리고 불높이 조절이 가능한 그릴을 가져다니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진짜 필드에서 한번 직접 요리를 한번 해보고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나크라프트 사랑해주세요.